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진짜 오랜만에 하울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그동안 쇼핑을 되게 안 했었어요. 이번에는 친구가 미국을 좀 오래 갔다 와서 친구한테 여러 가지 좀 부탁한 것도 있고, 제가 어제 몇개좀 구매한 게 있어서 그거를 같이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기 안에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럼 먼저 제가 어제 로드샵에서 구매한 제품들을 몇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샀는데 오늘 제가 바르고 나가려고 산 거라서 같이 개봉하지는 못하겠지만, 이거는 VDL 퍼펙팅 레스트 파운데이션 A02 색상을 구매했어요, 저는. 이거는 뭐 유튜버분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블로거분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되게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어제 구매를 하러 갔는데, 이거는 좀 지복합성을 위해서 나온 거라서 건성분들한테는 건조할 수 있다고, 매트할 수 있다고 전해 들었어요. 케이스도 그 리얼 스킨핏은 유광인데 이거는 무광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는 핑크 베이스 21호로 구매를 했는데, 제가 지금 얼굴에 바르고 있는데 색깔은 그냥 저한테는 무난한 것 같아요.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정도인 것 같고, 제가 맨 처음에 테스트를 해봤을 때 저는 리얼 스킨핏을 살까 하다가, 아무래도 저는 촉촉한 것보다 저는 마무리감이 매트한 걸 좋아해서 파우더를 꼭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귀찮을 때는 파우더 처리 안 해도 되게 이거를 샀는데, 근데 이것도 그렇게 매트하지도 않고 그냥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바른 건데 그냥 되게 부드럽게 발려요. 약간 뽀송뽀송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제가 오늘 처음 발라본 거라서 이게 지속력이라던가 막 주름 끼임 이런 걸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직까지 처음 발랐을 때는 괜찮았고, 저는 얇게 한번 바르고 트러블 난 부위에 콕콕 찍어서 발랐거든요. 파운데이션 샀더니 폼 클렌징을 주셔가지고 이것도 같이 받았는데, 이거는 VDL 네이키드 클렌징 폼 스트롱이라고 해요. 이거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폼 클렌징도 잘못 쓰면 트러블 나는 진짜 민감성 피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써보려고 해요. 그리고 미샤에서 섀도우를 하나 샀는데, 미샤 모던 섀도우 SRT02 마룬 엠버라는 색상이에요. 저는 살짝 이렇게 골드, 로즈 골드인데 약간 브라운 섞여져 있는 색깔? 약간 뭐라, 코퍼 색깔? 이런 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언더에 바르거나 뭐 이렇게 끝부분에 음영 줄 때? 이런 색상인데, 오렌지 브라운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은데, 제 기준에서는 코퍼 브라운 같은 그런 색상이에요. 이게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언더 아니면 이렇게 끝에 하거나 앞머리에 살짝 포인트를 주거나 하면 예쁠 것 같아서 샀고, 그리고 나서 더 페이스샵에 가서 블러셔를 샀는데, 더 페이스샵 구경 들어갔다가 이거를 하나 사봤어요. 핑크 색깔. 더 페이스샵 싱글 블러쉬 PK01 샵 핑크라고 하는데, 한번 발라볼게요. 이렇게 되게 연한 베이비 핑크. 근데 발랐을 때는 살짝 연보랏빛이 살짝 도는? 그런 화이트빛이 도는 그런 핑크색. 영상에서 이 색깔이 잘 보일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화이트빛이 도는 핑크 색상이고, 아마 쿨톤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 색상이에요. 그리고 나서 에뛰드에서는 두 가지를 샀는데, 이렇게 두 개를 샀어요. 마스카라랑, 이건 뭐지? 스틱 섀도우인가 봐요. 래쉬펌 컬 픽스 마스카라 청순한 브라운인데, 저는 여태까지 마스카라를 제일 좋아하긴 하는데 브라운 색깔이라던가 뭐 다른 색상의 마스카라는 사용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 근데 저는 브라운은 좀 별론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화장을 거의 마스카라로 마무리하듯이 그렇게 마스카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약간 좀 인상이 부드러워 보이는 것까진 아니지만, 저는 약간 눈이 흐려 보인다고 해야 되나? 조금 그래서 또렷해 보이는 게 적어서 저는 좀 별로였어요. 근데 이 마스카라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발림성도 좋고 뭉치지도 않고 한올한올 올라가고,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은 브러쉬로 되어 있는데, 저는 플라스틱 어플리케이터를 싫어하는데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이거는 에뛰드 하우스 블링블링 아이스틱 11호 소행성 장미별이라고 하는데, 색을 보여드리자면 이런 색상이에요. 이렇게 막 너무 붉지도 않고, 살짝 이거는 뭐랄까, 이거 맨 처음에 발랐던 색상이랑 비슷한데 이것보다 채도가 더 높고 뭔가 더 여성스러운 그런 컬러예요. 근데 제가 이거 맨 처음에 어제 샀는데, 이거 받았는데 이게 이렇게 뽑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넣어서 꾹 눌렀더니 잘 맞더라고요, 이제. 이게 좀 아무래도 저렴한 거다 보니까 이렇게 내구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킨푸드랑 마몽드에서 하나씩 샀는데, 이거는 우린 언니 영상을 보고 샀어요. 스킨푸드 생과일 리벤치크 세 가지 맛 3호 방울토마토인데,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오렌지도 별로 안 좋아하고 핑크는 조금 많다 보니까
이거 방울토마토 색깔이 딱인 것 같아서 이걸 샀는데 오늘 하고 바르고 있어요. 오늘 바른 색깔은 이거 뭐야? 이 맨 끝에 색깔? 이 색깔을 바르고 나서 이 여기 안쪽에는 이 가운데 있는 색깔로 그라데이션 해준 건데 저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데 벌써 오늘 처음 써... 이게 지금 햇빛이 지금 갑자기 쨍쨍해져가지고 색깔이 좀 달라졌을 거예요. 이 벌써 오늘 처음 썼는데 여기에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포커스 먼지가 꼈어요 벌써. 그래서 이거 되게 좀 짜증날 것 같아요. 그럼 색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색깔인데 이거를 제가 오늘 볼에 바른 거고 이 가운데 걸로 안쪽에 발라준 거예요. 이 색깔은 솔직히 제가 잘 쓸지 모르겠어요. 이거 완전 주황 색깔이라서 잘 쓸지 모르겠는데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주황색 볼 터치가 없으니까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몽드에서도 하나 샀어요. 이건 아리따움에 샀는데 마몽드 크리미 틴트 컬러밤 인텐스 34호 벨벳 로즈예요. 저는 지금 이 컬러밤 이거 뭐야 크리미 틴트 컬러밤 제품이 5개 정도 있는데 어제 그냥 립 새로운 거 사고 싶어서 아리따움 갔는데 이거 색깔이 있길래 발라봤는데 데일리로 괜찮은 것 같아서 샀어요. 저는 근데 뭐 이렇게 딱히 엄청 유명하잖아요 이 색깔이. 근데 저한테 그렇게 어울리는 색깔은 아닌 것 같아서 오늘도 바르고 있는데 그냥 무난한 색깔인 것 같아요. 이 색깔이에요. 이건데 약간 좀 채도가 낮은 그런 벽돌색? 이렇게 해서 제가 로드샵에서 구매한 제품들을 보여드렸고 이번에는 미국에서 친구가 사다준 제품들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엘프 섀도우를 사다 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섀도우가 단계별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플로우레스 아이섀도우라고 써있고 여기 보시면이 아니구나. 이 매니에게 베이스 이거 매니에게 베이스 아이리드 크리스 라인이라고 써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되게 이거 하나만 들고 나가면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친구한테 부탁을 했나봐요. 근데 사실 이 엘프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쿠팡 글로벌이라던가 아이허브 사이트에서 구매하시면 날라와요. 그리고 저는 제가 부탁한지 몰랐던 게 왔는데 메이블린 콜로살 볼륨 익스프레스? 콜로살이 뭐지? 아무튼 이것도 부탁을 했는데 이거 마스카라인데 이거는 그냥 아직 안 뜯을게요. 제가 쓰고 있는 마스카라 되게 많아서. 근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안 파는 거라서 제가 부탁을 했겠죠? 왜 부탁했지 이건? 또 제가 엘프에서 부탁했던 블러셔인데 이거 열면 이렇게 네 가지 색상이 같이 들어있는 건데 저는 이거 다 색상 사용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쉐딩으로 있는 건가? 블러셔로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아마도 블러셔로 사용을 할 것 같아요. 쉐딩으로 하기에는 너무 붉어가지고 잘 사용을 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제일 예쁠 것 같은 색상은 이 색상이랑 이 색상? 한번 그럼 발라볼까요? 이렇게 예쁘죠? 약간 오렌지빛 또는 이 브라운 색깔은 블러셔로 하기에도 조금 이상할 것 같긴 하네요. 근데 나머지 세 가지 핑크 색깔이 다 예뻐서 그렇게 세 개를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친구가 이것도 같이 줬는데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제가 이걸 되게 갖고 싶었어요. 림멜 런던 스테이 매트 파우더? 저는 이걸 1호를 샀는데 제가 오늘 이걸 썼는데 색이 이렇게 보시면 투명한 색이에요. 살짝 살색으로 보이는데 발랐을 때 이질감 느껴지는 그런 색상은 아니었고 그냥 파우더리하게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건데 엄청 고와요 가루가. 그리고 되게 부드럽고 저는 이게 파우더를 하고 나면 나중에 이렇게 코 모공에 이렇게 뿅뿅뿅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되게 보기 흉한데 이거는 지금까지는 엄청 완전 만족스럽고 제가 베스앤바디웍스 핸드 세니타이저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런 손 세정제. 근데 이거 새로 나온 건데 친구가 이렇게 세 개를 선물로 줬어요. 새로 나온 패키지가 더 귀여운 것 같아요. 동글동글하고. 그래서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받자마자 한번 껴봤어요 어제. 이거는 이 케이스 이거를 빼가지고 다 여기다가 옮겨서 낄 수 있어서 이거는 뭐 하나만 사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미 전에 우리 언니한테 받았던 거를 가방에 달고 다니고 있어서 이것도 또 아껴서 같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밀라니 블러셔가 그렇게 예쁘다고 해서 제가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거는 밀라니 베이크드 블러셔 루미노소라는 색상인데
일단 케이스는 그렇게 예쁜 건 모르겠고 그냥 조금 저렴해 보이는 케이스고. 오! 여기 이렇게 블러셔가 있고 여기 브러쉬가 있어요. 오, 거울도 있어요. 살구빛 오렌지 같은 그런 색상인데 저한테 어울릴지는 모르겠어요. 오, 안 어울릴 것 같다. 이런 색상? 요 색상. 살짝만 어떻게 해주면은 조금 괜찮아. 발그레발그레하게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조금 걱정되네. 그리고 나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부탁한 것도 아니었는데 친구가 선물로 준 에스티로더 섀도우 팔레트. 이거는 사실 받고 오 뭐지? 이랬는데 되게 예뻐요. 이거 이렇게 케이스 보면은 그거 생각나지 않아요? 안에 보면은 이렇게 엄청 예쁜 섀도우들이. 이거 제가 오늘 이거 아닌가? 제가 오늘 이거랑 이거를 썼어요. 근데 색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쓸 색상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네이비 색상이 있는데 이것도 약간 라인 그리듯이 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거는 완전 친구가 줘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 에스티로다 퓨어 컬러 아이섀도우 옴브레어 프랑스어인가 봐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도 완전 좋고 그리고 친구가 미국에서 사다 준 건데 이건 간식이었어요. 제가 군것질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사실 영상에서 못 보여드리고 제가 벌써 이렇게 다 먹어버렸어요. 이거는 이렇게 귀여운 박스에 들어있던 건데 제가 건포도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건포도를 전혀 안 먹어요. 빵에 들어있는 건 빼먹고 진짜 건포도 들어있다고 하면 무조건 안 사고 하는데 이거는 건포도를 이렇게 초콜릿이 싸고 있는 건데 친구가 이제 줬으니까 먹어봤어요. 근데 친구가 이걸 주고 나서 아 근데 너 건포도 안 좋아하지 않아? 이래가지고 조금 웃겼는데 이거 먹었는데 그냥 하나 딱 먹었는데 건포도 맛 아예 안 나고 약간 초콜릿 안에 과일잼 들어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진짜 맛있어서 하나씩 주워 먹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손에 털어서 이렇게 이렇게 먹었어요. 이거 뭐 어디서 보시는 분들은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이게 이거 초콜릿 말고 하얀 색깔 그림으로 되어 있는 요거트도 있는데 그거는 제 입맛엔 안 맞았는데 남자친구랑 남자친구 친구는 맛있다고 잘 먹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제품인데 제가 진짜 제일 기대하고 사실 이것만 부탁을 하려다가 다른 것도 같이 부탁을 한 거였어요. 근데 이거는 두둥 나스의 집시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제 얼굴에는 그렇게 어울리는 색상은 아니에요. 약간 저는 조금 더 새빨간 피색일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이거 벨벳 로즈 이게 묽고 채도가 살짝 높은 그런 색이에요. 보시면 이 색깔인데 제가 벨벳 로즈를 옆에 발라볼게요.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엄청? 이게 더 묽고 촉촉하고 이게 살짝 채도가 더 높아요. 이건 이게 더 높아 보이는데 지금 이게 더 높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미국 뷰티 하울이랑 로드샵 하울을 끝내봤고 저는 이제 나갈 시간이 돼가지고 지금 좀 이제 급하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